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축가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건축가라는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것보단 스페이스 브랜더라는 역할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딥 스페이스 브랜더의 역할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이제 물리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죠.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호흡만큼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공간, 시간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한을 받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신이겠죠. 그만큼 이 공간과 시간은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호흡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어떤 삶의 과정인데 결국에는 어떤 공간에 가고 어떠한 시간에 누굴 만나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잠을 자고 계속 공간의 어떤 흐름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고요. 그 공간도 물론 또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의 공간은 아닙니다. 그만큼 오늘 저한테도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공간의 매료가 돼서 건축에 입문을 했고 건축, 설계, 공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건축물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런 많은 건축물들을 디자인하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외형, 뭐 멋있게 디자인을 하거나 뭐 스케일이 크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작은 공간이라도 그 공간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좀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러면 더 공간이 더 변화가 되고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관점보다는 조금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공간 브랜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강남에 있는 공간이고요. 하나는 강북에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 공간의 차이가 어떤 격차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잘 보시면 각각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는 거죠. 강북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골목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랜드스케이프 같은 큰 빌딩들이 있고요. 저마다 그 공간이 그 공간 나름대로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공간이라도 이 세상에는 똑같은 공간이 없습니다. 다 위치가 다르고 컨디션이 다른 거죠. 결국에는 사람, 그리고 공간,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성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호흡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선 관점을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브랜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관점을 조금은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딱 보면은 아, 저기 어딜 것 같아라고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카페입니다. 근데 이 카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라 하면 1990년도니까 지금부터는 거의 한 30년 전에 가장 유명했던 방배동의 어느 한 카페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약간 프로방스 스타일, 그리고 아주 포근하고 편안한 쇼파, 테이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만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차를 마시면서 이런 문화가 그 당시에는 굉장한 트렌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카페 가면은 이런 부분이 일상이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빅데스크, 가구가 달라졌죠. 딱딱한 의자, 마치 도서관을 연상케 하는. 그리고 공간이 오픈 스페이스죠. 옆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기 할걸 합니다. 그런데 30년 전에는 이런 공간이 앞으로 30년 뒤에 카페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지난 이야기긴 한데요. 지금 보시는 광경은 맥도날드입니다. 저도 맥도날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맥도날드 이미지 옆에 있는 토이가 있죠. 이 토이 시리즈는 키즈들을 이제 햄버거 메뉴에 해피밀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해피밀을 사면 같이 넣어주는 토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이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뭐 영화의 어떤 유명한 캐릭터들을 이렇게 이제 굿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형식이 있었는데 예전에 마리오 시리즈가 나왔을 때 아주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밤이나 오픈하기 전까지 이렇게 줄을 서서 해피밀을 사려고 기다리는 광경이, 진풍경이 있었고요.
또 중고 경매 사이트에는 저런 굿즈들이 수십 배의 가격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년 뒤 아니면 그 머지않은 미래에는 맥도날드는 이제 햄버거 가게가 아닙니다. 장난감을 파는 가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사면 햄버거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되게 여러 개의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건축 또는 공간 디자인을 할 때 보는 평면도라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저런 평면도를 딱 보면은 아 이거는 무슨 용도의 공간이네 하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에는 이 평면도가 8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호텔 또는 리조트, 단독주택, 아파트, 뭐 여러 가지 그런 오피스텔 이런 공간들입니다. 건축이나 이런 공간을 이제 디자인하는 분들도 이런 평면도를 요즘에 보면 정확하게 한 번에 잘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오피스 또는 주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벤츠입니다. 그 차 중앙에 있는 이 심벌만 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벤츠라고요. 그리고 벤츠라는 자동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 엄청 비싼 차야. 굉장히 디자인이 멋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아마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 개의 지금 많은 CI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매해마다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이렇게 랭킹을 매깁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0위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차트가 나오는데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말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최신인데 작년 연말에 랭킹 브랜드 파워입니다. 여기 보시면 CI 이미지만 봐도 여러분 다 아시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매해마다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애플입니다. 여러분 이 CI를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혁신적이다. 아니면 창의적, 크리에이티브하다. 또는 디자인을 되게 잘한다. 기술력이 높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브랜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브랜드는 무형 또는 유형의 가치입니다. 그 의미적 가치를 하나의 어떤 브랜드 파워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이미지,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떠오르는 하나의 자기만의 인지하는 사고방식을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인지하는 사고방식은 뭘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다 각자가 다 다른 인지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또 이런 후천적인 교육을 받다 보면 비슷한 관점도 생길 수도 있죠. 저마다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인지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브랜드는 그 인지하는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이제 카페로서 아주 작은 카페로부터 출발을 할 때는 의미라는 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점차 기업이 성장하면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세우죠. 저희들은 우리는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문화를 팝니다. 그래서 문화 마케팅 이런 전략들을 내세우죠. 지금은 스타벅스는 F&B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가장 파워풀한 감성 마케팅 집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극대화로 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브랜딩은 이렇게 그 인지하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간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공간 브랜딩은 과연 뭘까요? 네,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가치를 극대화로 끌어올려서 그 공간이 작거나 크거나 아니면 멋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 그것을 공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많은 공간 브랜딩 작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하면 단 하나의 공간, 장소, 이 공간과 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유형 또는 무형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주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무형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큰 축을 이루는 디자인 요소들을 강력한 관계성, 공간과 장소를 기반으로 강력한 관계성을 구축하는 작업을 저는 공간 브랜딩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건물은 코엑스, 삼성동 코엑스몰입니다. 이 건물의 모습은 잘 보시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대로변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이 공간은 트레이드 타워 뒤편에 공항 터미널 사이에 있는 공간 모습입니다.
여기를 이제 코엑스몰인데, 예전에는 여기 공간을 센트럴 플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트럴 플라자의 기능은 지하몰에서 뭔가 화재라든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센트럴 플라자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하나의 대피 공간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엑스몰이 얼마 전에 리뉴얼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죠. 그런데 그 디자인을 리뉴얼 하고 나서 방문객이 줄어들고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 안에 콘텐츠, 그리고 사람이 다니면서 길을 잊어먹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찾지를 못하는 거죠. 웨이파인딩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매출이 떨어져서 신세계라는 그룹에서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필드라는 브랜드를 붙이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평면은 거대한 코엑스몰의 지하 평면입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는 매출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공간의 현황이고요. 중앙에 있는 큰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공간 브랜딩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스페이스 신택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심리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보면은 진한 컬러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공간 동선이고요. 거의 가운데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서클 모양의 부분이 많은 동선이 교차하는 교차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런 복잡한 동선 구조에서는 저런 교차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갖는 공간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센트럴 플라자의 모습이 리뉴얼하고 났을 때 모습이 이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뭔가 활력이 없죠. 사람이 없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공간 구조를 고민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 공간 구조를 사람들이 길을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높이와 넓이의 큰 공간을 조금 더 어떻게 공간감을 사람이 느낄 수 있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동선을 다닐 때 이런 볼 수 있는 사인이지만 가지고는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길을 안내하도록 스트리트 퍼니처, 가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동선을 유도하는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었고요. 또한 각각의 공간에 좋은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 공간의 존임을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특이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실린더 형태의 거대한 북타워를 설치를 하는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컨셉 디자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사진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이제 코엑스 하면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 별마당 도서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별마당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약속 장소로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뜻은 어떤 공간이든 간에 그 공간에 있는 가치나 의미를 극대화시킬 때 그 공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공간이든 단 하나의 이미지, 코엑스 하면 아마 저런 별마당 도서관의 모습이 이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 어떤 시그니처 같은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공간의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더욱 그렇고요. 핫플레이스라는 단어를 요즘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핫플레이스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 핫플레이스는 세 가지의 결합체입니다. 하나는 공간, 조금 더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거기에 재미있는 콘텐츠,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공간이 저는 핫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난 공간인데요. 태국에 있는 약간 소외된 지역에 에서 이제 건축물이 하나가 이제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크리에이티브한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좀 약간 낙후된 지역이나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외관도 좀 특별했고 내부에 특히 들어가는 콘텐츠도 그 지역, 그 다음에 그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콘텐츠들이 프로그램화돼서 다양한 공간으로 재미있게 연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면도라고 하는 공간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핫플레이스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핫플레이스라는 공간을 분석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핫플레이스의 기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힙플레이스도 있죠. 힙플레이스는 뭘까요? 뭐 굳이 제가 공간 브랜드 디자인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와 문화 플랫폼의 결합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힙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에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뉴트로라고 하죠. 새로운 레트로 감성.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그 공간을 변화시키고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히플레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9층밖에 안 되는 한 동짜리 편복도 아파트예요. 우리나라에도 편복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주변의 지역들이 굉장히 낙후가 됐다가 점점 이제 도심이 활성화되면서 나홀 아파트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근데 이거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아파트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듭니다. 여기에는 한 30개가 넘는 다양한 갤러리, 뭐 미용, 패션, 부티크, F&B, 리테일, 많은 콘텐츠에 들어가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들을 도심 재생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좋은 공간을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딥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간 브랜딩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의 원칙 또는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디자인은 눈으로 봤을 때 심미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그 공간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험이죠. 이제는 경험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공간을 갈 때마다 그 공간이 주는 특별한 공간의 경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지속 가능한 공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이게 약간 좀 실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그 공간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디자인, 경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플랫폼,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또는 사회성의 자체 기반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주하게 될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궁극적인 것은 좋은 공간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좋은 공간 환경을 만들려면 이제는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공간 브랜딩,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빠른 변화와 공간의 진화를 통해서 이 공간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공간 브랜딩 디자인은 사람과 공간과 시간에 단 하나의 어떤 특별한 관계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호흡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브랜더라는 역할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공간 브랜딩 디자인을 하는 어떤 주체이자 역할자이자 코디네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공간 브랜딩 디자인을 통해서 많은 공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좀 더 나은 공간 환경을 만들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단 하나의 시간, 단 하나의 공간에서 뵐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